자전거 도로와 다양한 운동기구, 노천 공연장 등이 갖춰져 있는 한강시민공원.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거리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그동안 한강 개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. 하지만 서울시가 앞으로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. 먼저 여의도 공원의 5배에 달하는 한강숲공원 13곳을 2030년까지 조성합니다. 접근하기 어려운 한강 수변에는 버드나무, 갈대 등 생태 복원을 위한 숲을 조성하고 접근성이 높은 곳에는 느티나무와 조팝나무를 심어 산책로도 함께 만들게 됩니다. 민간 업체 시민 참여를 통해서 일기업 일한강숲 조성하는 것과 그다음에 나무를 심을 때 기업, 시민단체, 시민,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. 또 한강 지천의 물길을 되살리기 위해 탄천의 물 흐름을 안정시키는 보를 조성합니다. 이를 통해 물길이 회복되면 한강의 수질이 개선된다고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. 또 한강공원 주차장과 체육시설 바닥 포장을 물이 통하는 것으로 조성하고 자연 정화시설 800곳을 설치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두목포에 큰 고니가 날아오르고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는 한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밖에도 한강을 보전, 복원, 이용 관리 지역으로 구분해서 보전 지역은 출입 제한과 자연 휴식 연재를 적용해 관리할 계획입니다. TBS 김정아입니다.